네, 반갑습니다. 연세코인 이비인후과 원장,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감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. 우리 흔히 오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시각, 청각, 후각, 촉각,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여러 감각 중에 오늘은 후각과 미각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냄새 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좀 간과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데요. 사실은 이 냄새를 못 맡게 되면 그 생활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못 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음식 먹을 때, 음식을 즐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올 수가 있죠.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. 우리가 커피는 흔히 뭐로 먹는다고 얘기를 하죠? 네, 바로 향기로 커피를 마신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게 이제 예쁘게 그 표현하려고 만든 그런 말들이 아니고, 흔히 얘기하는 그 아메리카노 커피에 설탕만 한 숟갈을 넣어서 이 보통 설탕 커피라고 하는 거를 마시게 될 때,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. 코를 꽉 잡아서 그 커피 향을 못 맡게 한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, 그거는 향기로운 커피가 아니라 설탕물이 됩니다. 그러니까 냄새를 맡음으로써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음식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. 우리 옛날 드라마 중에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거기 보면 절대 미각을 이제 장금이가 갖고 있죠. 근데 이제 어느 날이 장금이가 갑자기 입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. 음식을 못 만들고 못 구별을 하는 거예요. 그 절대 미각이. 의사들은 장금이가 아마도 그때 감기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냄새를 맡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밖에서 이제 냄새 분자가 들어오게 되죠. 그럼 이제 코 안에 있는 그 점막들이 냄새 분자들을 붙잡아서 코의 위쪽으로 계속 올려줘요. 그럼 그뇌 바로 아래에 그러니까 우리 눈 정도 레벨에 그 후각 신경들이 그 비강 안으로 코 속으로 막 내려와 있거든요. 그러면 그 냄새 분자를 그 후각 신경들이 잡아서 머리로 올리는 겁니다, 뇌로. 그럼 뇌에서, 아, 이게 무슨 냄새구나, 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겁니다. 이제 대표적인 거로 이제 코가 막히면 이제 감기나 비염이나 이런 축농증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그 냄새 분자가 올라가는 길이 막혀버리면 그러면 냄새를 못 맡게 되겠죠. 두 번째는 이런 여러 질환들로 인해서 그 냄새 분자를 뇌로 옮겨주는, 인지해주는 후각신경이 망가졌을 때에도 이 냄새를 못 맡게 됩니다. 또 하나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양이 있다거나 염증이 있다거나 해서 뇌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냄새를 못 맡게 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흔한 거는 첫 번째예요.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. 길이 막히는 게 되면은 냄새 분자 자체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후각 자체를 이제 못 느끼게 되는 거죠. 이제 그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감기, 비염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 감기, 비염들이 오래되다 보면 그 후각 신경 자체도 신경이 죽어버리게 됩니다. 그러면 냄새를 못 맡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냄새를 못 맡게 되면 왜 음식을 못 구별을 하느냐?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, 코에서 냄새 분자가 올라가서 후각신경이 걔를 잡아서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는 건데, 그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는 후각 중추라고 하는 부분 바로 옆에 미각 중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후각이 망가지게 되면, 냄새를 못 맡게 되면 이 미각 자체도 약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금이가 미각을 잃었을 때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감기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감기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감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바로 이 후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.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 후에 흔히 얘기하는 상기도 감염 이후에 후각이 일시적으로 망가졌을 때그 후각 감소가 계속 지속되는 확률이 보고에 따라서는 40% 가까이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얘기는 사실은 감기 때문에 후각을 잃게 됐을 때,
나는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음식 맛을 잘 구분을 못할 수도 있다,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이 사실은 그런 가벼운 질환부터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후각과 미각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코 쪽 질환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후각을 잃지 않도록 할까? 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저희 관심사가 되겠죠. 정답은 사실은 코를 건강하게 하면 후각을 잃지 않습니다. 그럼 코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?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금연이라든지 금주, 이런 코에 문제가 되는 그런 해로운 행동들을 하지 않고 적절한 운동을 동반한다. 이건 사실 모든 질환에 해당이 되는 얘기죠. 이 두 번째는 의외의 것인데 건조하지 않게 하는 거.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코 기능에 있어서 흡연보다 더 나쁜 게 건조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장마철이나 이렇게 습도가 요즘처럼 높아지기 시작하는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환절기 때, 그러니까 이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는 가습기 같은 거를 조금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일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은데 가습기를 쓰는 것 자체가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, 또 귀찮으신 분들은 너무 건조한 시기에는 뭐 방에다 물을 떠놓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젖은 그 수건이나 옷 같은 것들을 조금 같이 말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후각, 미각 얘기를 해봤는데요. 사실 모든 감각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후각과 미각, 얘는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 코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금연, 그리고 또 건조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거 잊지 마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